현대자동차 베이징 2 공장의 생산 라인. 상반기 사드 등의 여파로 현지 생산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사진 현대차 현대, 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국내외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진한 판매 성적표를 거뒀다. 내수 시장만 보면 작년 상반기보다 판매 하락폭이 가장 큰 업체는 쇠보레였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완성차 5사 중 유일하게 상반기에 성장세를 올렸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 8만 6,701.29, 한국지의 매수보단 해외 부진 여파가 컸다. 작년 상반기 대비 일제히 판매 상반기 매수 34만 4,783 대는 전년 대비 1.8K, 어스나 수출 185만 3,559 대는 9.3 대비 8점 소했다. 소환 기아차는 상반기 총 판매량이 13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9.4 락했다. 내수와 수출은 동반 부진했다. 내수 25만 5,843 대는 작년 동기보다 7.6, 수출은 106만 4,381 대는 9.9. 한국 GM은 국내에서 완성차 업체 중 나홀로 두 자릿수 감소했다. 중국 공장의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보내는 수출 물량이 줄어든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9.3, 차량을 얻은 27만 8,998대로 집계됐다. 이 중 내수는 16.2, 가만 7만 2,708대였다.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스파크 수요 감소가 꼽힌다. 올 6개월간 경차 시장에서 모닝과 경쟁하고 있는 스파크의 국내 판매량은 2만 3,937대로 전년 동기보다 41.3 었다. 반면 같은 기간 모닝은 4.7 언한 3만 6,638대가 팔렸다. 국산 업체 중 가장 장사를 잘한 곳은 르노 삼성이다. 르노 삼성은 상반기에 8만 3천 대를 팔아 작년보다 10가까이 판매량을 늘렸다. 다만 상반기 내수는 5만 2,882대로 12.7 장세를 올렸으나 5만 3,469대를 판매한 쌍용차 2,779.00에 밀리면서 최하위로 떨어졌다.